덱스터라는 유물을 가져왔습니다. 사실 위지 스튜디오보다 이제 VFX의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덱스터, 위지 스튜디오, 자이언트 스텝인데 그중에 가장 대장주가 이제 덱스터고요. 그 여파로 이제 5만 3천원짜리였던 주식이 지금 1만 4천원까지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거의 70%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다. 낙폭 과대가 나온 종목이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CJ E&M과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고요. VFX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제 VFX 관련해서 또 이제 월트 디즈니와도 협력을 맺었고 영화와 드라마 또 테마파크에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산업 어떤 회복에도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. 신과 함께 제작사이기도 한데요. 신과 함께가 이제 올해 또 이제 시즌 3가 개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덱스터를 가져왔는데요. 네. 매수가는 이제 17,000원에서 17,4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24,000원 라인대, 그리고 손절가는 14,500원을 손절 라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목표가 24,400원으로 지금 하단 나오고 있는데 24,400원이요. 죄송합니다. 예, 네, 24,400원을 목표가 잡겠습니다.